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 오늘은 어제 영상과 이어지는 무지 반팔 티셔츠 리뷰 2탄인데요. 어제 오늘 영상은 만약 제가 티셔츠를 구매한다면 정말 만져보고 비교해보고 싶은 모든 브랜드들을 담은 영상이에요. 네, 요번 티셔츠들도 세탁기 10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까지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반팔 티셔츠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반팔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2탄 첫 번째 티셔츠는 페프렛 뉴 웨이브 더블 코튼 반팔 티셔츠입니다. 코튼 폴리온방으로 엄청 부드러운, 살짝 포근한 터치감에 특 양면 원단을 활용해서 안쪽 느낌도 엄청 부들부들해요. 45수의 특 양면 원단으로 느껴지는 두께감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서 찌툭뛰치 비침 걱정이 전혀 없어요. 이 제품은 세 가지 핏으로 진행이 되는데 체형 보완 적당히 되면서 편하게 입을 스타일 뉴 웨이브 핏으로 골라봤어요. 심지어 사이즈가 3XL까지 나와서 엄청 루즈하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티셔츠의 특이점은 넥라인에 활용된 립 넥라인이 좀 두툼한 편이에요. 확실히 목 늘어난 티가 좀 덜할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오? 맨투맨인가? 하는 느낌. 좀 그냥 무지 티셔츠를 살짝 볼드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총 13가지 컬러웨이로 오트밀 컬러를 기본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드나잇 네이비 딥 그린 컬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묵직한 톤 괜찮아. 이 티셔츠는 살짝 스웻 느낌이 나고 찌비침 찌툭찌 좀 불안하시고 체형 보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티셔츠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 전후 총장품 비교 수치입니다. 다 살아남았어요, 진짜. 세탁 후 컬러감 차이도 없었고 심지어 원단감이 부들부들함이 유지돼서 되게 좋았어요. 그 부드러움이 진짜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의 수피마 쿨맥스 스탠다드 핏 티셔츠입니다. 수피마 코튼 폴리온방으로 매끈하고 부드럽고 찰랑이면서 살짝 쫀득한 느낌의 원단감. 티셔츠 안쪽 면으로 기능성 쿨맥스 원사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면서 쾌적하게 입기 좋아요. 두께감은 살짝 얇은 편으로 찌비침, 찌툭튀 걱정되시는 분들은 셀프 케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깔끔한 립 넥라인에 겨드랑이 쪽 데오드란 테이프! 나의 겨에게 자신감을 쾌적함 당쾌하게. 작년에는 이 티셔츠가 좀 루즈하게 나온 편이었는데 이번에 스탠다드 핏으로 고쳐지면서 적당한 세미 오버핏 깔끔하게 입은 좋은 실루엣이라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더니컴에서는 상큼 발랄한 컬러웨이를 추천드려요. 시원한 느낌의 스카이 블루 그리고 레몬 컬러는 올해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올 땐 네로나 컬러까지. 그래서 무지 티셔츠로 상큼 발랄함을 원하시거나 혹은 수피마 특유의 그 얇음과 시원함과 찰랑거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 전후 총장품 수치 비교예요. 내가 10번을 왜 돌렸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렸지. 컬러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었고 찰랑임이 유지되는 편이면서 살짝 매트한 정도의 원단감 차이를 보였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자바나스의 B 에센셜 피마스판 티셔츠입니다. 자바나스에선 다양한 티셔츠 라인이 나오는데 제가 고른 원단은 피마 코튼과 스판이 활용된 부들부들 매끈한 터치감에 유연하지만 어느 정도 탄탄함과 쫀쫀함이 느껴지는 원단을 활용한 제품이에요. 20에서 24수 두께감으로 찌비침 찌툭튀가 엄청 신경 쓸 것 같진 않지만 개인차에 따라서 셀프 케어 알죠? 리플 패치 공기 리듬. 넥라인은 재원단으로 얇고 깔끔하게 들어가졌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적당한 세미 오버핏. 그런데 사이즈가 3XL까지 나오기 때문에 희망하신다면 오버하게 가셔도 될 것 같네요. 자바나스 요 티셔츠의 메리트는 컬러웨이가 무려 32가지. 자바나스 32! 귀엽고 상큼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추천드리는 컬러웨이는 오묘한 파스텔 컬러웨이. 뭔가 쨍한 느낌의 화이트보다는 이렇게 은은한 살짝 분은하는 코디 가능한 이런 파스텔 톤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티셔츠 사이즈감 확인하세요. 세탁 전후 총장품 비교 수치입니다. 요즘 진짜 우리나라 잘해. 10번 세탁 후 컬러 차이 없었고요. 심지어 찰랑거림과 쫀쫀함이 유지되는 살짝의 매트함이 느껴지지만 정말 원단감 변형 거의 없었네요. Stalkers. 다음은 일코르소의 에센셜 반팔 티셔츠입니다. 코튼 폴리온방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매트한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함까지 느껴지는 원단감으로 친환경적인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오히려 좋아. 적당히 두께감 있는 18수 원단감으로 체형 보완 어느 정도 되고요. 찌툭튀 찌비침 걱정 없을 것 같지만 개인차는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깔끔하게 들어간 얇은 립 넥라인과 어깨 쪽 절개 디테일, 목 뒤쪽 일코르소 립의 디테일이 있어서 단품으로도 꽤나 괜찮은 제품이에요. 앞뒤 살짝 기장 차이도 낮으면서 사이드 슬립
느낌도 있고 확실히 좀 루즈하게 나온 실루엣입니다. 저희 모델이 평소 라지인데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총 6가지 컬러웨이로 화이트, 블랙은 힙한 느낌의 루즈하게 그렇게 입기 좋고 추가적으로 다크 터콰이즈 블루 요거 톤이 빈티지하면서도 힙하게 풀 수 있는 컬러감이라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디테일, 루즈한 실루엣, 좀 단품으로 입기 좋은 티셔츠 찾고 있다 하신다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티셔츠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탁 전후 총장품 비교 수치입니다. 컬러감 차이 없었고 기존에도 살짝 매트한 편이었지만 건조되면서 살짝 더 매트한 정도 외에는 원단감 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발루트의 데이스 커튼 오버사이즈 티셔츠입니다. 코튼 폴리 혼방으로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20수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묵직한 탄탄함이 느껴지는 원단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찌비침 찌뚝띠 위험이 적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처리된 립 넥라인과 전체적으로 가슴통, 총장 등 오버하게 나온 실루엣이 단품으로 툭 걸치기 좋을 것 같네요. 총 6가지 컬러웨이로 화이트 멜란지는 캐주얼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힙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차콜과 화사한 이 오묘한 컬러감의 라벤더 포인트 컬러 티셔츠로 추천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탄하면서 매트한 느낌의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버한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탁 전후 총장과 품 비교 수치입니다. 컬러감은 아주 미세하게 물 빠진 정도의 느낌이지만 거의 차이 없었고요. 기존 원단이 매트했던 편이라서 살짝 더 매트해졌다 느낌 외에는 원단 상함도 없었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엘무드의 영 프리미엄 실켓 티셔츠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티셔츠죠. 실켓 가공 때문에 은은한 광택감이 드는 그 고급스러움을 좋아해요. 코튼 폴리스판 혼방으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미끈매끈하면서 쫀쫀한 터칭감과 두께감도 무난한 편인데 만약에라도 찌비침 찌툭치가 걱정되신다면 셀프케어 부탁드릴게요. 깔끔하게 들어가준 립 넥라인에 밑단쪽 사이드 슬릿이 있고 앞뒤 기장감 차이를 줘서 단품으로 그냥 베이브로 입어도 이쁩니다. 총 11가지 컬러웨이로 제가 자주 활용하는 컬러 먼저 추천드리자면 아이스 그레이 컬러와 크림브릴레 컬러 그리고 추가적으로 빈티지하면서도 프레피한 맛의 이 워터멜론 컬러까지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은은한 광택감과 그 쫀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탁 전후 총장품 비교 수치예요. 이제 살짝 오기가 생기려고 그래. 몇 번을 돌리면 좀 무너질까요? 컬러감 물빠짐 없었고 세탁 후에도 부드러운 그 매끈함이 유지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Stalkers.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뷰한 티셔츠 전체 모아서 비교샷 보여드립니다. 모두 무지 반팔 티셔츠라서 엄청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사용된 원단, 실루엣, 두께감 등 살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그래서 1, 2탄 좀 전체적인 총평 추천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매트한 터치감, 좀 묵직한 중량감, 체형 보완, 찌툭띠 찌비침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2RF 폴브레이크 발루트 제품. 부드럽지만 찌툭띠 찌비침 체형 보완 필요하다 하신다면 페플 제품 추천드리고요. 얇은 게 최고, 시원한 게 최고, 찌비침 찌툭띠 내가 알아서 셀프 케어할게 하신다면 더니컴, 루텐다드 인사일런스, 토마스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쫀쫀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6핑 1크로스 엘무드 자바나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매년 여름이 다가오기 전 스토커즈 채널에서 항상 세탁기 10번 돌려가면서 진행하는 반팔 무지 티셔츠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어제 오늘 제가 전달드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맞는 반팔 티셔츠 구매하셔서 한 시즌 이제 뽕 빠지게 입으시길 바랄게요. 자, 2탄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벤트! 2탄 또한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좀 넉넉히 수량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제 기준 예쁜 프린팅 티셔츠 우르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반팔 티셔츠 끝났다.